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40년 만에 최고의 인플레이션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갑자기 오를 때 소비자들이 제일 피부로 느끼는 것은 자동차에 기름 넣을 때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 차에 만땡꼬 채우는데 한 10만 원이면 됐는데 15만 원이야? 그러면 기름값이 50%가 오른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휘발유 값이 두 배 올랐습니다. 작년 초만 해도 갤런당 약 2불 50센트 정도였는데 뭐 5불을 넘어서 갖고 저기 뭐 주유소에 간판 있는 식으로 5불 65센트까지 오르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대통령이 나선 거예요. 저 보면은 lower gas price, 그러니까 이 가솔린 휘발유 값을 좀 낮추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미국의 정유 회사들이 그리 영어로 그리드라고 표현했더라. 탐욕스럽게 고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유소에서 가솔린 값이 올라가는 거다. 그 다음에 또 미국 대통령이요. 좀스럽게 주유소 주인하고 싸웠어요. 트위터에다가 주유소 주인들이 또 너무나 이렇게 마진을 많이 남기려고 그러기 때문에 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백악관 대변인도 공식적으로 야, 미국의 석유회사, 정유회사, 당신들은 애국적 의무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으로 미국 소비자들이 가솔린 값이 올라가고 고생하는데 당신들은 뭐 이 정유 생산 능력 느리지 않고 뭐 이윤만 추구하느냐 이런 식으로 아주 애국이란 단어까지 나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제 폴리티컬에는 그 이 잡지에 보니까 아메리칸 페트롤리엄 인스티튜트가 이제 석유업계, 정유업계를 대변하는 단체인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 미국의 정유사들은 가동률이 94%입니다. 우리는 풀 가동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가동률입니다. 우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꾸 이 가솔린 가격 올랐다고 우리 미국의 정유회사 보고 난리인데 이 가솔린 가격은 우리 미국의 정유회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석유 가격, 휘발유 가격 등의 전 세계적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정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항변하면서 내세운 근거가 뭐냐면 에너지 인포메이션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 준 자료인데 미국에서 판매되는 가솔린 원가의 구성비를 보면은 정유사가 먹는 마진은 한 14%밖에 안 되고 16%가 텍스, 그 다음에 54%가 원유 가격인데 뭐 잘 알다시피 국제 원유 가격이 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60%가 오르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 정유사나 미국의 석유회사 입장에서는 가솔린 휘발유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게 이제 항변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되면은 누구 말이 맞을까요? 미국 백악관 말이 맞을까요? 그렇다면 엑슨이나 쉘 같은 정유사 말이 맞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미국 민주당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 초에 이제 백악관에 들어가자마자 미국 대통령이 내세운 게 화석 에너지 시대의 종말이다. 화석 에너지라는 게 이제 석유, 석탄, 가스. 지금부터 이제 신재생 에너지 시대를 열어야 된다. 신재생 에너지는 뭐냐? 태양광, 풍력, 원전이죠. 이게 화석 에너지 사진 봐라. 제가 팡팡팡만 맨 올라가고 그린 가스를 막 배출해갖고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석탄 발전소, 뭐 LNG 발전소, 뭐 가솔린 자동차 이런 거다. 그러니까 우리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을 위해서라도 화석 에너지를 줄여야 된다. 그리고 막 몰아붙이면서 구체적인 정책 중에 하나로 미국의 연방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그 연안에서 석유나 가스 시출을 거의 못하게 해버렸어요. 근데 재밌는 건요, 불과 몇 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히 반대되어 있는 에너지 정책을 썼습니다. 아메리카 퍼스트 에너지 전략. 그래갖고 야, 미국에서 에너지 생산을 늘려야 될 게 아니냐. 그리고 해양 시출 막 해. 그랬고 47개 해양 시출을 연방 정부 땅이나 뭐 해안에 사는 걸 막 허용해 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미국의 에너지 안보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 내에서 석유나 가스 생산을 늘리고 그래야지 수입 의존도가 떨어질 거 아니냐. 그러면서 셰일가스 개발도 당연히 적극적으로 지원해줬죠. 파리 기후변화 협약이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거 근거 없어 그러면서 탈퇴해버리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이겁니다. 이렇게 에너지 양보를 확보하면은
미국 경제도 좋다. 미국 내에서 석유 생산이 늘어나면은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고, 그러면 미국 제조업이 이익을 보고 제조업이 활성화되면 아메리칸 잡, 미국 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 아니냐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민주당 행정부는 다르죠. 여러분 기억하시면 취임하자마자 쭉 달려가서 파리 기후협약에 재개입하고 기후변화, 기후법이라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행정부의 대통령이 제일 먼저 주장한 것은 클라이밋 리더십. 야, 우리가 기후변화에서 미국이 이제 그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미국 국민들이나 미국 투자자, 특히 미국 금융기관에 준 이미지는 뭐냐면, 야, 저 신재생 에너지 저거 봐라. So beautiful, 풍력, 저기 태양광, 저거 공이 하나도 없다. 근데 저 아래 화석 에너지, 저 석탄 발전소, 석유 발전소 봐라. 뭐 매연 팍팍 들려가고 지구 온난화를 하는 그린 하우스 가스를 막 배출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모든 미국의 투자가나 금융기관한테 신재생 에너지는 저건 절대선, 화석 에너지, 뭐 석탄 산업이나 석유 산업에 돈 내주고 투자하는 거는 절대야. 그런 어떤 양극화 이미지를 심어줬습니다. 민주당 행정부의 모든 정책이 신재생 에너지를 이렇게 촉진시키고 화석 에너지를 위축시키는 방법으로 갔죠. 그 대표적인 예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모든 미국의 상장법인을 많은 이렇게 내용을 공개했는데, 그 중에서 그린하우스 가스 에미션을 공개하라고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그 이 에너지 시장이나 미국 자본시장에서 벌어질까요? 투자자들이 화석 에너지를 많이 써가지고 그린하우스 가스 에미션이 많은 기업을, 저건 bad company, 나쁜 기업이야, 지구 온난화를 촉진시키는 아주 공해 유발적인 기업이라 그러면서 투자를 꺼리게 되고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자연스럽게 투자를 유도하죠. 또 이 같은 정부의, 민주당 행정부의 정부의 정책하고 같이 발을 맞춘 것이 글로벌 환경단체들입니다. 저 이제 환경단체가 Climate Action 100 Plus라는 굉장히 큰 환경단체인데, 이 환경단체가 하는 일은 뭐 단순히 자연보호, 환경보호가 아니고 투자의 방향을, 이게 미국의 자본시장이 개입해갖고 투자의 방향을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금융기관이나 일반 투자들이 하게 하고 화석에너지 쪽으로 투자를 어떤 디스커리지, 위축시키는 역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셰일가스. 한때 미국에서 셰일가스가 많이 나왔고 수출도 하고, 우리나라도 뭐 미국에서 셰일가스 일부 수입하고 난리가 나고, 이제 미국이 에너지 자립했다고 좋아했는데, 그 사이에 셰일가스 산업이 거의 고사했어요, 미국에. 석유는 저런 메이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엑스원, 쉘, 역시 거대한 자본을 갖고 있는데, 셰일가스 개발자들은 되게 인디펜던트 하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본시장에서 자본을 이렇게 투자를 받아야지만 이제 셰일가스 개발하고 어떤 자본 규모가 크지 않은데, 그간에 이제 팬데믹으로 저유가로 간 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정부의 어떤 그 이 셰일가스 화석에너지에 대한 어떤 그 여러 가지 규제 정책으로 해서 이 자본시장에서 인디펜던트한 셰일가스 개발자한테 투자가 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셰일가스들이 이제 망하게 생겼으니까 금융기관하고 헤징을 했습니다. 헤징을 40불에 헤징을 했어요. 이거를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A라는 셰일가스 개발자가 B라는 금융기관하고 만약에 앞으로 유가가 40불 이하가 되면은 금융기관이 셰일가스 개발자한테 40불은 보장해 준 겁니다. 그렇지만 만약 유가가 지금처럼 100불이 되면은 40불 이상 있는 60불은 금융기관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인디펜던트한 셰일가스 개발자가 아주 불리한 쪽으로 금융기관한테 헤징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유가가 올라가도 그렇게 생각만큼 셰일가스 산업이 다시 미국이 이렇게 활기를 되찾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거의 그냥 고사 일보 직전이라고 합니다. 이걸 쉽게 설명을 하면 됩니다. 그 사이에 뭐 기후변화 협약 막 그러면서 미국의 화석 에너지 산업, 석유 산업, 가스 산업, 정유 산업에 대해서 이런 그 디스인센티브나 이게 배드 컴퍼니, 배드 산업이라는 이미지였기 때문에 투자가 유축됐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아졌고, 근데 갑자기
우크라이나 사태나 이런 걸로 국제유가가 팍 올라가니까 미국이 글로벌 에너지 대란에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직격탄을. 뭐 기름값 올라가고 비료도 이제 이 석유화학 쪽으로 이렇게 하니까 비료값 올라가니까 식료품값 올라가고 석유화학 제품값 올라가고 운송비 다 올라가죠. 뭐 배, 해상 운임비, 뭐 트럭킹 운송비 다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게 이 글로벌 인플레이션, 미국이 40년에 최대의 물가 올라가는데 많은 역할을 한 거죠. 과는 글로벌 수요하고 글로벌 공급권에 대해서 결정된다 그러는데, 글로벌 수요는 그 사이에는 굉장히 팬데믹 때문에 위축됐다가 거의 포스트 팬데믹으로 끝나니까 갑자기 수요는 급증하는데, 그 사이에 꾸준히 모든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글로벌 공급 능력은 위축시켰습니다. 가장 뭐 큰 주범은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이제 뭐 유럽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 줄이고 그런 거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구조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유럽 서방 각국이 작년 여러분 이렇게 신문 보십시오. 뭐 탄소 중립, 그러니까 세계 각국이 앞을 다투어서 석탄 화력 발전소를 막 폐쇄하고 뭐 이 감산하고 탈원전은 뭐 세계 각국이 아니고 이 우리나라도 하고 막 그러죠. 특히 독일도 탈원전 난리쳐갖고 에너지 공급 능력을 떨어뜨린 겁니다. 자, 그러면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전 세계적인 에너지 수요는 이렇게 증가했는데, 그 사이에 구조적으로 에너지 공급 능력을 떨어뜨리니까 이 갭이 생기잖아요. 에너지 공급 부족이 생기는 거죠. 이거를 이론상 신재생 에너지가 메꿔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신재생 에너지가 뭐 태양광, 뭐 이 그다음에 그 풍력이 그렇게 가부작이 뭐기 에너지 공급을, 화석 에너지 공급을 대체할 정도가 안 돼요. 각 나라마다 기후 여건,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제가 대관령에 있는 풍력 발전소 가봤는데, 우리나라는 풍력으로 이렇게 에너지 맹기는 게 한계가 있답니다. 이 풍력으로 에너지 생산을 많이 늘리려면 1년 내내 바람이 일정한 속도로 계속 불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조건을 갖춘 데가 그렇게 많지 않고, 태양광, 여러분 태양광하기 제일 좋은 사우디 아라비아입니다. 그냥 팍 사막에다 태양광 팍 깔아놓으면 햇빛 쫙쫙 쬐면은 굉장히 유리한 나라인데, 사우디 아라비아는 기름이 많이 나고,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산림이 많고 그런 지역에서는 쉽지가 않죠. 세계적인 글로벌 에너지 가격은 올라가고 미국의 국내 생산을 줄이는 미국 경제가 타격을 입는 거죠. 그러니까 프레지던트 오브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지금 급한 겁니다. 사우디 아라비아로 달려간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니까 빈살만 저 왕세자를 만났는데, 저 왕세자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얼마 전에 그 터키에서 이 자기 정치적인 반대자를 암살해갖고 막 국제적으로 문제가 된 사람인데, 하여튼 인권 문제 이런 것도 불문하고 체면 불문하고 달려가서 사우디 보고 좀 증산 좀 해달라 그러는데, 빈살만 왕세자가 뭐라 그랬냐면요. 야, 아메리카, 당신들이 뭐 탄소 배출 중립 그러면서 비현실적인 에너지 정책을 써가지고 지금 이렇게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한마디로 훈수를 두고, 그리고 여러분 사우디 입장에서는 지금 엔조이하고 있는 겁니다. 고유가를 왜 증산을 합니까? 증산하면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는데요. 제가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만약에 미국의 민주당 행정부가 좀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기로 하고 화석 에너지를 이렇게 급격히 위축시키지 않았다면은 오늘날 글로벌 에너지 위기의 충격이 적고 인플레이션도 지금처럼 심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민주당 행정부가 왜 이렇게 갔느냐, 뭐 바보 같아서 갔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걸 위해서는 미국의 정치 생태계하고 에너지 생태계의 관계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게, 미국의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이 서포팅하는 세력이 IT 산업, 특히 실리콘밸리나 이런 데 IT 산업 벤처 쪽입니다. 벤처 쪽이고, 그 다음에 에너지 산업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민주당 쪽으로 뭐 정치 후원금도 내주고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환경단체가 당연히 민주당 쪽에 붙어 있고, 그 다음에 공화당은 쉽게 말하면 제조업입니다. 굴뚝산업, 철강 뭐 이런 쪽이고, 에너지 쪽에서는 메이저 석유업체들, 엑슨, 쉘 그런 업체들이고, 그 다음에 이 산업별 단체에서는 미국의 뭐 자동차 공업협회, 철강협회 이런 식으로 이 제조업 단체들이 정치적인 이 지지 세력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당연히 민주당은 환경단체,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정치적인 지지를 받기 때문에 국가 정책이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심각한 문제가 미국 상원에서 며칠 전에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행정부가 클라이밋 빌, 기후변화 입법이라 그래갖고 그 주요 내용은 클린 에너지 산업, 풍력이나 태양광 등에 3,000억불 정도의 텍스 인센티브를 주고 전기차를 구매하면 약 7,500불 정도의 텍스 크레딧을 주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클라이밋 빌을 미 상원에 상정했는데 이게 부결됐어요.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미국의 그 상원의 의석 구조는 민주당 50, 공화당 50입니다. 정확히 50입니다. 근데 상원 의장을 미국의 해리스 부통령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상원 의장이 이렇게 이 캐스팅 보드, 그러니까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캐스팅 보드를 던지면 통과가 돼야 되는데 한 명 독불 장군이 나타난 겁니다. 미 상원에.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저 사진에 보이는 조 맨치라는 웨스트 버지니아 상원의원인데 이 양반이 민주당 쪽인데 민주당이 똘똘 단결했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반대 의사를 표시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웨스트 버지니아를 가봤는데 웨스트 버지니아는 진짜 산소이고 석탄 산업밖에 없는 약간 미국에서 상대적으로 가난한 지역인데 이 양반이 저 지역구에 석탄 산업이 그 위주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등을 돌릴 수 없으니까 그래도 이 백악관하고 민주당 그 지도층이 있으니 조 맨치니언을 설득하려고 온갖 인센티브를 설득했는데 그때 가서 노 그래갖고 무산된 겁니다. 전 세계 기후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 협의야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이런 좀 많은 이야기가 오가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 스스로가 헷가닥헷가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 협약 탈퇴하고 막 그러다가 민주당 행정부 들어서 기후변화 협약 재개발하고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확 몰았는데 지금 완전히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충격이 몰아치니까 완전히 미 의회에서 입법안이 거부될 정도로 지금 앞이 확실치가 않거든요. 이런 걸 이렇게 볼 때 이제 우리나라도 참 참고로 해야 되는데 친환경 정책 좋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로 가야 돼요, 장기적으로. 그렇지만 에너지 안보, 그 나라의 산업 경쟁력도 무시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라는 팩터하고 에너지 안보, 산업 경쟁력인 두 가지 팩터가 서로 윈윈 게임을 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야지 제로섬 게임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시죠. 감사합니다.